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고 시청해 주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아래턱이 펴지는 방법입니다. 왜 아래턱을 펴라고 하지? 라고 하는데요. 사실은 색소폰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주법이 좋으신 분들은 악기 소리를 딱 낼 때 여기 턱이 쫙 펴져 있습니다.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가 되게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 턱을 피라는 거는 뭐냐면 턱이 딱 펴져 있다는 것은 주법 자체가 O 모양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소리를 잘 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여기가 펴지지 않고 둥글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주법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이거는 제가 어떤 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프로페셔널 연주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색소폰을 이제 배우고 색소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, 그쵸? 턱이 펴져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왜 그러냐면 절대로 내가 오를 한 상태에서 턱이 둥글게 될 수가 없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안 돼요. 오라는 입에 오라는 모양이 되면 그냥 턱이 펴집니다. 그냥 턱이 펴지는데 내가 으 하고 되면 턱이 둥그레지면서 소리가 이쁘게 나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턱이 아래가 펴지려면 주법을 오한 모양에서 소리를 내기만 하면 오라는 모양으로만 소리를 내면 오 오 턱이 그냥 펴집니다. 근데 내가 얘를 또는 뭐 에 해도 턱이 펴지긴 하겠네요. 근데 이것은 요 옆에 팔뚝 주름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또 옆에를 조여줘야 돼요. 또는 막 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입니다. 아마추어분들이 색소폰을 편안하게 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제일 편한 소리 주법. 오. 그러면 턱이 알아서 펴집니다. 턱이 펴지면요 소리가 굉장히 편하고 단단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알토, 테너 다 똑같아요. 소프라노 다 똑같습니다. 턱이 펴져가지고 그래야 편하죠. 자연스럽잖아요. 오. 그쵸? 그래서 내가 지금 혹여나 내가 색소폰을 이렇게 딱 불고 있는데 내가 턱이 지금 오가 아니라 이렇게 좀 둥근 것 같아. 이런 게 모양이 된 것 같아.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아 지금 오로 하지 않고 있구나. 내가 그냥 아랫입술로 지금 버티면서 소리를 내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아 주법을 오로 바꿔가지고 소리를 내봐야 되겠다라고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주법을 오로 바꾸시고 턱 피고 색소폰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쪽에 색소폰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색소폰 학교인데 맞아요. 색소폰 학교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요 써져 있는 그대로 치시면 색소폰 악보집, 색소폰 교재 다양한 상품도 올려놨습니다.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쿠팡에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필요로 한 거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데 사용이 되신다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